여성인의 정책 연구 3만 건 lawmaker.org.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경연대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정책 경연대회는 국회의원회관 1층, 2층, 3층 로비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의 선순환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과 4차 산업혁명 발판 마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자율적 상생과 하드워크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책 페스티벌에서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동작구는 임대주택 보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2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모바일 구정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회전하는 LED를 선보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출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지역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정책 페스티벌 동안 여주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평화선도 도시를 홍보했고 참가객들의 시간관념을 측정해 주었습니다. 이천시는 일자리 확보를 통한 복지를 중점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양주는 하천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산 북구는 구포 가축시장 폐업을 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신안구는 무려 1,400개나 되는 섬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경연대회에 소개된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